네크론. 나는 오크. 잠깐, 내가 왜 오크를 골랐지? 아, 어제 스페이스 마린 쭉 하다가, 아, 스페이스 마린은 역시 상대보다 훨씬 잘해야지 이길 수 있는 종족인가 싶어가지고. 아, 리플도 가끔 보긴 했었어요. 스페이스 마린 연습할 때 랭킹 1위 거 아이디 검색해가지고 스페이스 마린 이긴 것만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스마루 이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내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아무튼 뭐 시기냐, 랭킹 1위 마스터 요바였나? 그때 랭킹 1위가 마스터 요바였는데, 그 사람이 한거 보니까는 항상 스마 할 때는 사스카웃을 찍고 시작하더라고요. 사스카웃을 찍고 시작하고 발전기를 엄청 늦게 올리고, 예, 발전기를 엄청 늦게 올리고, 그 스페이스 마린을 두 개까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기를 올리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종족전이든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지? 잠깐, 오, 와와와와와와와와, 돌려 돌려. 어? 아, 여기 왜 아무것도 없냐? 5번 여기다 찍고. 벌써 나왔나? 멈춰있나? 아, 안 찍었지, 참. 찍고. 아, 네크로노리아가 여기 있었는데 왜 방어하러 안 오냐? 방어하러 안 온, 뭐 계속 괴롭혀 줘야지 뭐. 넌 아래, 넌 이쪽, 넌 이거 먹고, 넌 이거 먹고. 오, 잡어. 발전기 도망치자. 일꾼이 약한 종족 상대로, 일꾼이 강한 종족이 있나? 아, 인가가 일꾼이 강하다면 강한가요? 내가 이거 찍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로 갔구나. 도망치자. 아우, 자원 남는다.
어우, 녹는다, 녹아. 원래 이렇게 잘 녹나? 너도 와. 싸워. 너도 와. 오, 핑맥 이겼다. 그러게요, 싸울만 한 것 같아요. 합체, 합체. 아이, 오토로 켜. 나 자원이? 너 어디가? 이제 빅슈타 달고. 빅슈타? 요거 한 부대, 요거 두 부대. 가 끝이야. 오케이. 빅슈타 하나 더. 이제 꺼. 꺼. 왜 안 꺼져? You need something fixed. 아, 이제 그냥 발전기를 깨러 가야겠다. 발전기. 오이, 뭐야, 이게 뭐야. 넌 발전기 깨러 가. 넌 뒤로 가. 그리고 내가 이제 아, 몇십 명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할 하긴 저도 그 로빈 어이 뭐야 로빈님이 유튜브 올린 거 보고 게임하기 시작한 거니까 확실히 그때는 많았을 것 같아요. 에렌디님도 거기 로빈님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나? 다음에 크샵 올릴 수 있네. 아싸. 아, 외국 애들은 지지치고 안 나가요. 지지치면 좀 나가지. 아, 그러네요. 얘가 발전기가 요 두 개밖에 없었네. 네크론 처음 하는 사람인가 보다. 네크론 처음 하는 사람은 발전기를 저렇게 적게 짓더라고. 근데 사실 종족 튜토리얼만 해도 네크론은 발전기 지르라고 튜토리얼에서 말해주는데
아스트로? 아, 아스트로 히어로요? 아, 이겼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 레더 점수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레더 점수가 떨어지면은 저런 느낌이고, 레더 점수가 100점만